Here we go. Get it. Let's go. New York. Hey, the one with the most. Don't tell me twice. I really need to learn Korean because I have very hard time watching because I have to. Cheers. Damn, nigga. Wow, that's insane. Shout out to Yugi. Shout out to freaking Nigga. That is fire. Dude, that's what you said. Fire. Oh, this is the second time. Jumping to show signs, right? He cannot stay put. He always have to move, has to move. 네, 네. 그냥 마음만 다 심화 하라는 건 정말 이게 혼자서 하는 거고 다른 영역이 옆에 다른 분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되게 심적으로 좀 많이 다르거든. 보고 싶다. 잘 먹고 신나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국이 앨범 아주 승리 앞두고 있어가지고 너무 신해주려고 과하게 항상 잘 왔습니다. 아주 놀아주세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I wanna eat with them too. Beef again. 고기. 고기. 고기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라블링 예술인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한우입니다. 오, 밥을 그냥 거의 먹으면 돼? 너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때 내 꼬막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많이 주말 오, 불판도 나이스. 됐어. 너의 앨범을 축하하며 한우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한우 케이크? 와, that's funny. 비 케이크?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That's beautiful. He burned. I swear. I swear to God. I love their interaction so much. I'm starting tomorrow.
약간 2000년대. Yeah. Oh. Most definitely got that feel from listening from it in 2000s. Yes, it's definitely a love song. You forget this is on the album. Some of the things are well worth it. These guys, like, a couple of the songs. I was all ready for this. You should be good. 세븐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세븐이 같은 경우는 학원이 돈이 워낙 좋았는데 와 그렇게 안 넣어줘 Yeah, I believe that you want to maintain the height, you know? 꽤 넣었어요 제 말이 맞네 다음 앨범이 수록곡도 준비하면서 같이 오던 아 규모 300일이 하고 위버스에 더 위로 가자 올려 아니 위로 올라갈 때 더 있나? 화성 가야 돼 Mars, Mars 마음이 어땠느냐 스스로 만족이 되겠군 만족이 되는 정도까지 올라오셨다는 마음 그리고 뭐 목표가 더 솔직히 위에 훨씬 많잖아요 위에 단점이 있었을 때도 항상 있었잖아요 위에 항상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위에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exactly. 제 향상심을 빼면 전 신체라고 본 거예요 언제 열정을 빼면 신체였어? That's so beautiful 아, 뭐 저번 슈스타 때 뭔가 응감 좀 해라 했는데 어때 얼마인가 보니까 그 분위기가 앵콜 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니, 전출까지 올라왔으니까 솔직히 나는 별 안 되는 우리 아미노분들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끝까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2위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고 왜? 우리 수치가 2장 수치였는데 Yes. 나의 애들은 나한테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 아니 산업계는 전체가 다 위에서 저지고 생방 때는 이제 많은 팀들의 팬분들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가 줄었는데 나중에 중국의 길을 살리고 싶어서 맞아 약간 화음을 쌓고 싶었던 것 같아 약간 하루타임 이러고 싶은 것 같아 Good morning, America. 활동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럼 비 오지 않았나? 비가 올 것 같아서 성공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성공 치면 다 대표해야 돼요. 그래서 쭉 5만 원에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막 몸도 아팠거든요. Yeah, you told me. 지금 잘 듣고 있죠. Still put on a dope ass. 하시죠. 아니 몰라. 쉽지. He always says that he could do better, but he's always perfect. 그게 있는 게 유리한 거지. 근데 이제 민규 형이나 혜정이만 들어보면 내가 나만 또 아는 것도 있고. Yes. 그분을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려고 화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셉트 사이즈는? 하고 나서 세븐 그때 했던 GM이랑 라이브 라운지 같은 거 보고 나쁘지 않았을지도? 잘했네? 이런 생각 보면 들고 잘했네? 정국이 라이브 듣고 있으면 무슨 자체 트윈한 것처럼 아니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 어느 순간? 제가 아마 다이너마이트 때부터 좀 묻은 것 같아요. 뭔가 또 뚫었네? Yes. How is he still getting better? So good. 그렇지. 계속 바꿔야 돼. 새로운 장르도 시도해봐야 돼. 장르에 특화된 가수들이 아니다. He even raps good, which
took me by surprise. 뮤직이 제일 뮤직이야. 나는 그냥 랩하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장르 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한 가지 장르만 하는 게 되게 멋있었거든. Yeah. 뭔가 좀 장인 같아. 아, 내 꿈 다 듣고. Have one genre that you excel in.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랩하고 막 이랬던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원했었겠지만 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르 할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했던 것들이 지금엔 완전 분위기예요. 옛날부터 그냥 우리 음악 스타일을 뭐 분명 진짜 정리를 하면 진짜 하겠다라는 엄청 다양하게 했잖아요. 장르에 공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That's really beautiful that they have a little bit for everybody. You know? You want rapping? You have rapping. You want R&B? You have R&B. You want pop? You have pop. You have everything. Even rock. 최근에 지민이랑 미국 가서 와이프도 촬영할 때 나도 전화 왔었잖아. 그때 뭘 지은 거야? 내가 지민이한테 들었던 거야? 아 형 저 내일 미국 가요. 네가 미국 왜 또 가냐? 너 정말 술 마시러 미국 가요. 그런 의미로 이거를 오랫동안 찍는 거지. 나 형 그거 봤어요. 작업실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학교 카메라로 이게 나를 찍고 있다라는 인식이 안 됐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 그럼 되게 보기 좋았어요. 아니 그런 바로 와중에 이 슈가 어거스트 D 콘서트 게스트 하시는 거 내가 그렇게 서라 할 때는 아형 이러다가 갑자기 섰던 이유가 뭡니까? 무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와... Honestly 5분 차 가면은 또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아미들, 많은 아미들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가고 싶었죠, 많이. 멤버들이랑 같이 딱 서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콘서트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맞아. 이거는 진짜 사상에서 따로 얘기했어요. 정말 이 무대에 서서 이 함성을 듣는 이 감정을 그런 거 같아요.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었어서 사실 지민이가 올라오든 너가 올라오든 남신이가 올라오든 사실 흐름상으로는 그저 그냥 이 콘서트 그 상황에서는 무르듯이 가려면 멤버들이 없이 쭉 가는 게 사실 공연의 완성도를 조금 높았을 거라고 근데 또 간만에 스타일이었잖아 그 열기나 단순히 윤경이 투어를 했던 이유가 본인이 이제 투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미들 때문에 우리 콘서트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미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상황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정말 엄청 그리워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만약 투어를 하지 않았다면 투어에 대한 공격이 너무 길었다고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용경이 진짜 팬들 생각 많이 한다. 근데 되게 오랜만에 He does, even on his birthday, I see in the rise of Bangtan, he always did something for armies on his birthday. 어떤 얘기냐면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응원하고 있고 다 응원하고 있고 근데 그게 힘이 엄청나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단순히 그냥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게 된 에너지 엄청 많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제가 좀 힘을 So he's not wearing makeup here? 너 한잔 할래? 아, 운동해야 돼? 오 마이 갓. 원래 운동하고 한잔 해야 돼. 오 마이 갓. Oh, yeah, let's talk about this.
Wow. Does he lift it up a little bit? Like a baby. He looks like 15 year old. Like that one. All around it. Golden Mahi. Mohawk Mountain was undefeated. Golden Mahi. It's a good time for him. He's hella good. He is. You're such a dope record. That's great. I like this song. This one gets me excited. You're not white. You're like, okay, this is only hard. Shit. Retro punk. Yeah. Oh my god. So bad. Oh my god. Beautiful. Oh, I hope he's so proud. Yeah. The boys like trial. Not a trial. Oh, shit, Hit the nail on the head there, you can. A mini album, but it happens. I mean, it's a lot. So, I mean, it's a lo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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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o to the So,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곡씩 들어오고 그럼 하루에 한 3시간 했나? 9시간 먹는 8시간? 아니요? 하루에 3시간 하루에 한 곡이면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속도가 이게 무슨 모르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이까지 얘기하면 한 곡을 3일 To give a perspective. 아니 근데 이건 능력적인 문제보다 스타일적인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이 정도는 그냥 거의 이렇게 풀로 이렇게 발성 쭉 부르고 중간에 몇 개 딱 찍고 넘어가고 완전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찍으면 3시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루 녹음 끝내고 다음날 그 녹음 수정 그 다음 다음 곡 녹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아니 11트랙이야? 11트랙이야. 근데 11트랙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신경 쓰는 그래 이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이건 넣어야 된다 포인트들이 있었어. 되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감정, 사랑.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전부 다 사랑 노래. 전부 다 사랑 노래고. 그것도 이제 그냥 맥락이 있긴 한데. 아, 순서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순서, 3D, 4 to you, 7 explicit, 그 standing next to you, 그 다음 yes or no. Please don't change라는 곡이 있어요. Please don't change. 네. 네. 거기까지는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좀 이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hate부터는 This had made me like this. 신나다가 딱 감성적인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사실 정규까지 앨범을 제작을 할 때 그 앨범에 이제 그 트랙수나 이런 장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yeah. 정규나 미니나 싱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달라. 정규를 낸다는 거는 사실 나는 공연하고 있대. 또 할 준비가 됐다. 나는 시트를 짤 때 필요한 곡들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좀 크거든. 근데 정규가 한 그 장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미니로 하는 거야. 택시들에서 이제 각기 맘대로 수술을 받는 거야. 전국 이제 콘서트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니요. 콘서트는 뭐냐? 나는 이제 쇼케이스. 으로 이제 마무리 딱 칠 것 같아요. 콘서트, I need to check that one. 전국 하는 거 같아요. 쇼케이스 어디에서 하죠? 장소에서 하죠? 최대한 많이 모아서 최대한 그래도 어쨌든 쇼케이스가 아미들을 위한 거니까 아미들이 최대한 즐거울 수 있게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죠. 오케이. 이유 있어요. 어쨌든 정규니까 여태까지 뭐 싱글이나 개인 이제 미국의 작업물들을 공개를 한 적이 있지만 네. 이번에 사실 앨범이라는 건 처음이야. 어때 앨범을 처음부터 내니까. 아니 근데 부담감을 가진다고 좀 듣긴 했었으니까. 많이 아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녹음이?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왜냐면 진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 최선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직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나는 내가 앨범 많이 해봤잖아. 꼭 준비 기간이 길다고 다른 거 아니야. 어쨌든 스타트를 딱 시작을 했을 때는 일 없이 딱 손을 딱 놨을 때는 결과는 시간이 지나가야 한다고. 나 아직까지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그냥 딱 정리하려고 하죠. 근데 앨범 내니까 약간 설레요. It's always feeling like he can improve himself. 그러니까 장르도 되게 너무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곡들에서 좋아할까 이런 것도 시작해서 얼마나 무서운 것 같아. I like them all. I've liked everything I've listened to. 맞아 맞아. 그런 곡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헤이트 같은 곡은 진짜 단조하래요. Really sad, I know. 이런 거 다 하고 영화들을 뭐를 좋아할까 막 그것도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For me, all these songs brought new emotions. 너가 이제 마지막 솔로 타자로서 2015년을 기다리는 아이분들한테 어떻게 막 오자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약간 미운 게 내가 앨범 작업을 이렇게 뭐 급하게 할 수 있다 쳐도 조금 이제 단철도에 끝난 뒤에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잊은 건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 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좀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어쨌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미안이나 이런 것도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We are really proud. 솔직히 진짜 여기 첫 하트가 여러분들이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었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Yeah, forever. Let's be. 앞에 태영이 거 같은데, 태영이도 2025년 기다리고 계신 아미 분들한테 한마디. Oh yeah, Tay, let's hear it. Tay is such a bee. Tay,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그냥 오해 동안 아미 여러분들이랑 많은 추억을 보냈지만, 2025년에는 더 많은 추억을 다시 보내고 싶고, 그리고 I'll be here too.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정말 멋있게 돌아올게요. Yay. Oh my god! 70 days, isn't it? Wow. I remember seeing this. Is it the Wembley, isn't it? They know what they do to us when they do this shit!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좀 너무 소중한 게 있어. 아이, 고맙습니다. It's good that he's very close there to just pop up. 하이로 대충 채팅에서 좀 뭐. 그리고 진짜 운동하다가 리얼로 갑자기 그냥 이제 태양을 봤는데 오늘 어땠어? 나 오늘 되게 좋았던 게 태양이 좋았어. Yes, me too. It was more emotional this time. The first episode was more fun in a way, but this was a bit more emotional. 한 번 더 이렇게 좀 제 음악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건데 되게 커요 오늘. 언제 좀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싱글 이야기를 봤을 때는 되게 음악적으로 오면서 이야기하기에는 한국밖에 없으니까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1개짜리의 정규를 만들고 그 사이에 지금 몇 달이 지났냐? 한 3, 4달밖에 안 지난 거 아니야? 3달, 4달. 그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는 레벨업 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거 인식기가 엄청 많아진 느낌. 이것들이 딱 모였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Oh, I'm so happy that I managed to watch this too. 아티스트가 될지 않나 너무 궁금해서. I love that. 야, 어디야? 이틀 전이야? 지금 3일인가? 3일이야. 어, 뭐야? 감사합니다. I love this. 아미들이 원하는 그 Yes, I want them to be BTS grandpas.
최근에 되게 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더 강해지는 게 맞아요. 이게 이 팀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점에 다들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보고 이건 이렇지 않다 동시에 이걸 바라보고 동시에 이게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 같다는 게 크게 느껴져서 팀적인 생각이 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2025년에 원격을 터뜨리려면 정말 맞아요. 저는 진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유 행복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좀 같이 말고 오토그래프 행복하게 행복으로 25년을 이제 맞이해야지. No more singing at the end.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가 정국이가 주인공인데 또 따로 시치트로가 또 와서 You have more to say? 아니 뭐 일이 있어야만 나옵니까? 일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응. 일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Something new. 그럼 내가 술 먹자 그래서 나올 거면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술 먹자. No, I mean, this was such a beautiful episode.